이제 향미산 자락 벚꽃. 이곳은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벚꽃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장면 자체가 지대가 좀 높습니다. 하늘 맑고요. 시간은 6시인데도 지금 아직까지 밝고, 지금 하늘도 맑고, 조금씩 강미산 줄기가 조금씩 보일 거예요. 다른 데는 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아직 한창입니다. 간혹, 잎이 난 데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돌려줘, 왼쪽으로 약간만. 왼쪽으로 약간만 돌려줘, 왼쪽으로. 삼각대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꼬불꼬불하니 멋져, 여기가 길이 좀 있어봐. 아빠 3단 이상 못 놓겠다. 천천히 가야지. 여기가 항매산 입구 만암마을. 항매산 올라가는 쪽. 내려온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 길을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방금 올라가는 쪽이었고, 저쪽 산책 쪽에서 오다가 보이는 길은 내려오는 길.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더 내려와서 올라가야 됩니다. 특히 축제 기간에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항미산 철축제, 해마다 철축제를 하거든요. 5월달에 보통 어버이날 5월 8일까지 보통 많이 합니다. 어버이날 거쳐서 5월 8일이나 5월 10일까지 이렇게 많이 해요. 약한 일주일간 5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8일, 5월 10일까지. 근데 5월 10일이 돼도 철쭉이 다안필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넘기는 게 좋아요. 철쭉을 보기 위해서는. 작년 영상에 제가 철쭉 찍은 게 있거든요. 꽃잔디도 여기는 늦게 핍니다. 방금 제가 항미산 휴게소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휴게소 있는 데가 해발 800m거든요. 800m에서 조금 더 산길로 올라가고, 소방도로 같은 길 올라가고 하면은, 항미산 정상은 1108m입니다. 1108m. 산정의 웅숙봉이 1099m. 1100고지에서 1m가 모자라서, 사실은 항미산하고 몇 m 차이가 안 나요. 1108m. 그 9m 차이에 불과합니다. 웅숙봉하고, 여기 항미산하고는. 항미산은 1108m, 웅숙봉은 1099m. 아깝죠. 1m만 더 깼으면, 더 높았으면은 1100m 산이 되는 건데, 1099m 아까운 1000m 산이 된 겁니다. 웅수봉이 아깝고요. 항매산은 1108m. 벚꽃이 산청에 고루고루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오래됐고요, 보니까. 여기도 보기가 좋아요. 다른 데는 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지금 딱 한참입니다. 해발이 좀 높은 관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등하고 차왕을 연결하는 도로, 차왕 소재지에서 신등 유련 방면으로 가는, 그 길은 벚꽃이 있긴 한데, 거기도 벚꽃이 좀 순차적으로, 동시에 안 피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피어야 예쁜데, 피는 애는 피고, 안 피는 애들은 안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대요. 거기도 벚꽃이 어우러지긴 어우러졌다고 합니다. 뭐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무가 일단 크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꽃, 왼쪽, 도로 양쪽으로 보이는, 꽃은 항매입니다, 항매. 왜 항매냐? 여기가 항매산이 있는 차항면이기 때문에 항매를 가로수로 이렇게 심어둔 것 같습니다. 낮은 교목 같은 나무.
노란색 꽃이 간혹 보일 거예요. 그게 항매입니다. 한자로 항매, 전혀 다른 항매지만 어쨌든 항매산이라서 가로수로 항매를 심어둔 것 같습니다. 꽃이 노란 꽃, 흔한 꽃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로수로 심어뒀기 때문에 가치가 높죠. 햇살, 마지막 햇살 아주 강렬하게 이제 항매산 장면 쪽으로 저는 산청 쪽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꽃길은 조금 더 어우러져 있고요. 물론 저 밑에도 있긴 한데 여기가 좋기 때문에 이 코스까지만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거야. 여기부터 또 연결되잖아. 해발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합천 방면으로 가는 신원으로 해서 신원 가는 방면 그리고 합천 가는 방면 쪽에 사과도 많이 하고요. 창면 여기도 사과 농사를 좀 짓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사과 농가가 있어요. 여기는 기본 해발이 3,400m입니다. 평지로 보여도 조금 높 장면 안에서 조금 높다 싶으면 500m 이런 데는 바글바글 합니다. 기본 해발이 한 300m 넘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벚꽃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피고 있는 겁니다. 벚나무 밑에는 전부 항매로 가로수를 심어뒀습니다. 지금 푸른빛 도는 거 있죠? 이게 꽃이 피면 노랗게 다 변합니다. 항매산은 5월달에 철쭉 보러 오시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4월달에 벚꽃,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항매산 바람 쐬러 올라가면서 항매산 운동하면서 아이고 포탈을 멋지게 박아놨네. 지금 마지막 햇살을 받고 있는 중. 현재 시간 6시 11분 오후 6시 11분 아까 제가 찍었던 꽃잔디 같은 경우에 생초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생초 국제조각공원 꽃잔디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가서 찍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햇살이 비추기 전이라서 예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도 괜찮고요. 오히려 낮에는 남반사 때문에 오히려 좋은 화면을 담기가 힘듭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아까 제가 찍었을 때 좀 햇빛이 많았습니다. 실시간 방송 찍었을 때 햇빛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는 한참입니다. 아직까지 벚꽃이 곧 떨어지겠지만요. 벚꽃나무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방금 보니까 자 끄세요.